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리신 은민님께서 오셨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스트로 문민 선배님 되게 닮으셨네요. 아, 많이 들어요? 아, 네, 좀 이쁜 거 붙여봤어요. 당황스러워요? 아, 엄마 많이 닮았어요? 아빠 많이 닮으신 거 같은데. 아, 많이 들어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아, 일하시는 거 어떤 일 하세요, 혹시? 아, 사무직. 아, 힘드시겠다. 맨날 앉아서 하시나, 혹시? 한번 역동적인 것도 도전해보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팀에서요, 저는 만능을 담당하고 있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문빈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어, 왜요, 왜요, 왜요? 문빈 선배님 되게 존경한 선배님인데. 랩이요? It's either yes or no, it is time to go. 아, 그루고요. 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ll, we got no rules, like April Fools, because we want that is.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아,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끝났대요. 아쉽네요. 아, 박수 치시는 거예요? 아쉽지 않으세요? 아, 넘어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뭔가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신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데뷔로 오랫동안 오빠가 기다려준 사람으로서 저의 앨범도 이렇게 직접 사가지고 팬사인의 응모도 해주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멤버들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고마웠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팬사 때 응모하실 그 의향 있으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응모를 해주시길 그냥 마음 한구석에나마 조금 간절히 바라고 있겠고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도 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활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트로 선배님 최고, 문민 선배님 최고. 다음에도 또 반가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